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암 하면 네. 좀 이제 현대 질병의 어떤 대표적인 맞습니다. 그런 애잖아요. 네, 그렇죠. 암이 언제부터 있었을까?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에 네. 쓰여 있기를 이제 사람의 가슴에 어떤 덩어리가 있는데 네, 네. 그거를 치료할 방법이 없다. 아~ 이렇게 써 있어요. 굉장히 네. 과거의 기록에도 등장을 한다. 와. 그래서 이게 현대화된 질병이라기보다 네. 어떻게 보면 진짜로 아주 옛날부터 인류와 함께 계속 있어왔던 질병이다. 오. 근데 우리가 진짜로 이제 암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네. 다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암이 왜 이렇게 나쁠까? 왜 이렇게 치명적일까? 정상세포랑 암세포가 있는데 정상세포는 이제 때가 되면 네. 오래되거나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네, 네.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아. 자연사를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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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암세포는 이제 오래되고 문제가 생겨서 기능을 못하는데도 네. 막 늘어나요. 안 죽어. 왜 안 죽어요? 그럼 왜? 겁나 빨리 늘어나. 왜? 그리고 막 여기저기 퍼져. 그러니까 얘가 재기능을 하는 정상세포의 그 자리까지 차지해버리는 거죠. 이제 그냥 세포 단위가 아니라 조직, 기관, 그리고 우리 신체 전체 이렇게까지 짜자자자작 퍼지는 거죠. 아, 그냥 퍼지는구나. 그냥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진짜 좀비 같네. 암은 왜 일어날까? 암은 도대체 왜 일어날까? 그러니까 알면 좀 막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정상세포의 경우 네. 이제 몸집을 키우고 이제 복제가 되고 다시 큰 다음에 이게 분열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도대체 그럼 왜 이러는가? 네. 왜 이게 막 이렇게 늘어나는가? 네.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있으면 네. 핵이 있어요. 네. 유전 물질이 이제 있는 염색체가 있고 네. 그 염색체 안에 DNA 가닥 네네. 걔가 있고 어떤 이렇게 한 부분 유전자가 있어요. 네. 유전자. 그리고 그 안에 보면 한 글씨 따다다다닥 여기서부터 모르겠어요. 자, 책이 있고 네네. 그 안에 문장이 있고 네네. 단어가 있고 글자가 있는 거예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거를 복제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책을 베꼈어.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죠? 뭐 오타가 나오나? 그렇죠. 돌연변이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돌연변이는 다 생겨. 여러 현상에 생겨. 나이 들어서 생기고 무슨 햇빛에서 생기고 근데 우리가 지금 정상일 때는 얘가 돌연변이가 생기면 고칠 수가 있어. 오타를 하면 오타를 고치는 그런 작용이 있어. 아, 뭐 오타가 있으면 고치는 작용이 인체내에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네. 걸 하는 애들이 있어. 와, 신기하다. 네, 진짜 신기하죠. 근데 암은 어떻다? 못 고치는 거죠. 네. 치명적인 돌연변이가 고쳐지지 않고 계속 누적이 되면 네네네. 이제 그게 암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또 질문이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이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네. 혹은 돌연변이 고치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이렇게 많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들이에요. 유전, 네. 자외선, 화학물질, 바이러스, 네. 담배. 통계적으로 네. 안 그랬을 때보다 그랬을 때 굉장히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 일단 이런 요인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네. 하나씩 짚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꼬마 여자아이가 있어요. 네. 저 친구는 한마디로 암에 걸릴 만한 요인이 하나도 없다고 칩시다. 네. 네? 그런데 남자애는 네. 물려받은 거야. 돌연변이를. 그런 경우 확실한 것은 가족력이 있는 남자아이는 다른 가족력이 없는 애보단 조심해야겠죠. 아무래도 하나를 네.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요인을 하나 요인이 갖고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가족력이 없는 애가 암에 안 걸린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경향이 있고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쌓일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지금 암 유병자 수가 네. 187만 명. 치료 중이신 거랑 완치 포함해서. 와, 엄청 많네. 187만 진짜 많죠. 네. 국민 전체의 3.6% 현재 아기 포함 네. 그리고 기대 수명까지 생존 시 암 발생 확률 남자 39.6, 여자 33.8. 모든 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을 봤을 때 네.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암 치료 생존율이 엄청 증가했는데 네. 도대체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Let's go. 암 치료의 아주 짧은 역사. 1800년대 중반 때부터 네. 이제 마취를 우리가 컨트롤 가능해졌어요.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야. 마취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떤 게 동시에 발달하겠습니까? 약간 수술이 가능해지는 거지. 마취를 그렇죠. 하니까. 네. 네. 이 윌리엄 할스테드 형님께서 네. 암을 외과적 수술로서 치료하는 걸 합니다. 와. 유방암을 제거하는 걸 하세요. 저 이후로 수술은 이제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다만 저 시기에
우리에게 암은 유방암, 간암, 위암, 폐암 이렇게 네. 기관이 앞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관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였다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안에 있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기관. 네, 그거 어떻게 떼내? 그거 떼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지? 네. 이제 고민을 하던 순간 네. 뭐가 나옵니까? 이 형님이 나옵니다. 제1대 노벨 네. 물리학상 수상. X선 발명으로 그 형님이 이걸 발견하죠. X선. X-ray. 네. 이것을 어디에 쓴다? 이제 내부 이제 X-ray 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 X선 에너지를 이용해서 아, 또 암 치료를 하는 거구나. 그렇죠. 와.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네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되게 짧은 기간 안에 피리 부인이 네. 뭐를 발견합니까? 폴로늄, 라듐 네. 발견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방사선을 이용해서 네. 암을 치료하는 것까지 네. 이제 됩니다. 아. 물론 이제 방사선 위험하지만 그 위험한 것을 암에 선택적으로 쪼여준다면 네네. 걔만 찌지직 죽겠죠. 그래서 이런 포스터가 있어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네. 일단은 수술, 엑스레이, 라듐 네. 요 정도다. 네. 1938년에 네. 1938년 당시 이랬는데 네. 사실 1900년대 초반 때부터 스멀스멀 다른 또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테오도어 보베리 형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에서 네. 안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약물 치료 같은 거. 약물 치료, 암 치료 안 나와지. 야오, 야오. 테오도어 보베리 형님이 악성 종양의 기원에 대해서 책을 쓰십니다. 이제 암에 대해서 유전과 한번 결부를 시켜가지고 네. 제시를 합니다. 정상 세포가 있고 암 세포가 있는데. 암은 유전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것일 거다. 거기에 뭐 문제가 누적돼 있을 것이다. 굉장히 이때 사실 지식이 지금보다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느 정도 맞는 거였죠. 근데 이것을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이해했다는 건 어떤 의미를 뜻합니까? 옛날엔 정확히 몰랐거든. 대충 떼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제 얘를 알기 시작합니다. 저기에 문제가 있구나. 아, 사이클에. 저기를 어떻게 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암을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이제 지식을 얻게 된 거죠. 네. 그 제가 말한 단계들 있죠. 네. 뭐 S기, G1기, G2기, M기 이렇게 있는데 네. 저 기마다 건드리는 거야. 분열을 못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초기에 공격했던 것들은 뭐냐? 세포 분열이 너무 빠른 애들. 네. 걔네를 이제 공격한 거야. 네. 네. 그래서 세포 분열이 빠른 애들을 공격하는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다른 것도 공격하겠지. 그렇지. 그러네. 도둑인 정상... 줄 알고 딱 때렸더니 정상인인 거야. 특히 네. 어떤 정상 세포들이 공격을 받을까요? 네. 정상 세포들도 세포 분열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네. 네. 빠른 애들. 머리나 점막 세포들. 항암제의 부작용 굉장히 많은 거야. 이게 대부분 네. 그 세포 분열이 빠른 세포들이 관여돼 있는 네, 뭐 머리 빠지는 거라던가 네네. 구역구토 이런 것들이 다 좋습니다. 그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 이게 1세대야. 2세대는 표적 항암제. 타겟티드 테라피. 표적 항암제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쁜 것만 죽이는. 그렇지. 정확하죠. 암세포만 그냥 표적으로. 암세포만 빠바방. 렛츠고.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 종양 억제 유전자 신호 전달 경우. 그러니까 더 알았다는 거야 우리가. 네네. 이런 걸 알았고 더불어 한 개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줄었어요. 압도적으로 비용이 줄었다는 건 우리가 네. 많이 시도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이 시도한다는 건 그만큼 더 잘 알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악성 혈액암, 만성 골수성 백혈병 네. 이게 있는데 얘가 왜 걸리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굉장히 명확해진 거야. 오른쪽 보면은 저 9번이랑 22번 네. 유전자가 그러니까 네. 아까 막 말했죠. 문서 쓸 때 위치 막 바뀌고 네네네네네네. 그 현상이 벌어지면 저 골수성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도 필라델피아 네. 유전자 그걸 공격을 하면은 원래 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이게 지금 생존 확률이 92%야. 예스. 와, 진짜 와 이거는 진짜 장난이죠. 와. 원래 10년에 생존 확률이 8%였다가 네네. 92%로 완전히 역전. 결국 정점을 찍은 거는 저 표적 치료제. 우리 2세대 항암제. 이런 표적 치료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승인된 거.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표적 치료제. 저런 그 세포독성 1세대 치료제 네. 그리고 표적 치료제 2세대 이렇게 하면서 생존율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어떤 암들은 이게 완전 해결되고 있는 거고 네네네네. 어떤 암들은 여전히 사실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는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 차이가 왜 나오는 것이며 생존율이 여전히 낮은 애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죠. 사람마다 케이스가 너무 달라. 얘도 폐암, 얘도 폐암, 얘 폐암. 근데 다 달라.
근데 우리가 약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이 개인화가 되질 않아.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렇죠. 공산품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폐암이라서 폐를 봤어. 혹은 네. 유방암이라서 유방을 봤어요. 근데 그 암 덩어리 안에 네. 한 암세포가 아니라 겁나 다양한 암세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원화된 치료법으로 딱 죽여.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이제 득실득실 되는 거야. 아까 뭐 예를 들면 타겟 치료법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타겟을 어떻게 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게 나옵니다. 바로 3세대. 흔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뭐 감기도 그렇고 덜 걸리려면 뭐를 키워야 된다? 면역력을. 그렇죠.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근데 면역력을 키운다라는 개념이 되게 어려워요. 모호하기도 해. 네. 근데 암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는 이 면역이 확실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 혈중에 세포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검은색 제가 박스 쳐놓죠. 얘네 빼고 다 면역세포. 나머지는 이제 다 면역에 관여하는 애들. 그러니까 면역이 이렇게 중요하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수적이다. 3세대 항암제, 네. 면역 항암제가 네. 등장을 한 겁니다. 면역은 말 그대로 우리 군사잖아요. 그렇죠. 2018년도에 네. 이것들을 개발한 분들 Allison and Atascu.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에 대한 네. 아주 간략한 개념을 네. 제가 친절하게 PPT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암이 있고 면역세포가 있어요. 네. 네. 그럼 면역세포가 암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뭐 바이러스가 있든 암이 있든 싸워서 얘를 무찔러야 되는데 암이 굉장히 우리 몸을 괴롭힌다는 건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막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네. 어떤 네. 일이 얘네들끼리 벌어지기에 왜 이렇게 될까? 암한테 PDL1 뭐 CTLA4가 있는데 네. 쟤를 딱 내세우면 면역 세포가 작동을 안 해. 그러니까 면역 세포 경찰이라고 치면은 암이 딱 위조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면역 세포가 딱 보고 얘는 공격 안 해도 돼. 넘어가 버려야 돼. 패스. 근데 그 경찰이 자기만 공격을 안 하면 되는데 전파해요. 야, 공격 안 해도 돼. 내가 정상 확인했어. 그래 가지고 면역 그 세포들의 활성이 다 줄어들어. 공격을 못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비율에 오점이 있네. 네, 다른 비율을 써주시죠. 다른 비율을. 뇌물을 받으면은 그만하는 건데 뇌물을 못 받게 막아버리는 거야. 애초에 뇌물을 못 받게 한 거야. 애초에. 예를 들면 옛날에 뇌물 받았으면 야 얘는 건들지 마. 뭐 있어? 건들지 마. 이렇게 했는데 이제 뇌물을 못 받으니까 아예 못 하는 거야. 시작. 그래서 저 형님들의 연구 개발이 저런 것들에 이어져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제품이 나왔어요. 옵디보 키트로 아까 어떤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궁금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완전 새로운 거잖아요. 그럼 비싼가요? 이 마법 같은 플로우 1회 투여시 뭐 3천만 원.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싼데요? 5천만 원 면역함. 아무튼 이 기술 우리가 맞이했다는 거에 일단은 좀 엄청난 희망을 희망이 생기는 거죠.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면역 항암제가 안 드는 경우가 있는 거야. 애초에 얘네가 뇌물이랑 연관이 없는 거야. 어떤 이유인지 명확히 모르는데 혹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데 암이 어떻게든 면역세포를 꺼버리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원인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약이 완전 다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면역 항암제 이런 개념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애가 나왔어. 히메릭 안티젠 리셉터 T 이런 치료제가 있는데 이거 좀 많이 놀라워요. 승인을 2017년 막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얘가 어떤 애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몸에서 그 면역을 담당하는 군사들이 있잖아요. 얘를 뽑아요. 근데 이 군사들이 좀 암한테 사실 비실비실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암을 명확히 정보를 알아내.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암을 가지고 있군. 군사들 있잖아. 얘네들한테 이 암에 적합한 탈 무기를 지워주는 거야. 세포공학 기술로 면역 세포들한테 특별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뭐 항체를 붙여준다던가 이런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을 다시 넣어요. 그래서 싸우게 하는 거야. 면역 세포들이 더 기능을 잘하고 얘한테만 특이적으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그게 승인이 돼서 팔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얘 진짜 힘든 거는 뭐겠어요? 자, 1회 투여 비용 4억 원. 오 마이 갓. 웬만한 거의 집한채 값 아니겠습니까? 오, 진짜. 이건 이게 왜 그럴까요? 맞춤형이라는 거예요. 저걸 만드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리고 사람이 많이 붙어야 되죠. 치료의 영역을 지금 말씀드렸고 수술의 영역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영역들이 꽤 있어요. 네이처에 최근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유방암을 되게 빨리 굉장히 정확하게 알아내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암을 안다는 시기가 암이 생긴 시기일까요? 보이기 시작하는 그렇지 정확히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알아내는 거를 굉장히 고도화시킨다면 아~ 굉장히 미리 알겠죠. 미리 알아내서 대처를 한다. 그렇죠. 실제로 그 인공지능으로 영상 판독하고 그걸 돕는 기술들은 이미 개발이 거의 응용 단계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치료제들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무기가 단순히 수술 방사선뿐만 아니라 네. 이제 치료제 중에서도 다양한 애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 환자의 어떤 상태나 그 프로파일에 따라 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많아졌다. 말씀드린 많은 그 세대의 약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질병별로 이렇게 나눈 건데 네네. 맨 왼쪽이 암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임상 시험이 굉장히 많이 승인되고 있다는 말은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이뤄지고 있다. 아. 네. 그것들이 단순히 연구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실제 연도별로 계속 성과물로 나와서 사람들의 생존율을 늘렸다. 아, 맞아요. 네. 네. 지금 암과 싸우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되면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을지 아닐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힘드나 네. 확실한 건 과거에 비해 우리가 얘네들을 더 잘 다룰 수 있고 아, 그리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좀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네, 정말로요. 항상 그 좋은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네.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